자, 지방의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헌법상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헌법 여러분들이 헌법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헌법은 이런 얘기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행정학에서 나오는데 헌법은 말이죠. 기본권과 그 다음에 통치구조를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법이 헌법인 겁니다. 그래서 독일 말은 페어파승슬레이트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은 가장 국가의 기관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헌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치 구조와 기본권에 대해서 나열한 법, 이게 헌법인 것입니다. 자,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주민 대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년 두 번 이상의 정례를 가지고 있고, 임시회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집행기관이 있는데, 집행기관은 다른 거 없죠. 지방자치단체 장이 집행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지방의회가 있을 테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단체장이 있을 거예요.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알겠죠? 아무래도, 이 사람은 행정행위를 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런 걸 하는 사람이고, 이 개념과 지방의회는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인데 조례를 만들죠, 조례. 자, 조례 같은 경우는 포괄적 위임으로도 된다고 그랬죠. 원래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위임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지방의회 조례는 말이죠. 조례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행정학 되게 상당히 쉽게 가르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인접 학문도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드럽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스무드하게. 맥힘없이 나가잖아요. 이제 스무드하게. 이 헌법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를 보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다. 관점이 중요하죠. 그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집행기관의 대표적인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인데 권한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거기 보면은 임명을 하는데 뭡니까? 이 공무원 임명권이 있죠. 근데 임명권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 거기 줄고 2번 예외가 있죠. 임명권 예외. 거기 보시면 시도의 부시장, 그다음에 부지사, 부지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무직으로 합니다. 정무직 공무원 또는 일반직 국가 공무원을 포함한다. 행정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임명권의 예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의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이런 사람들 있죠.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이런 사람들은 임명권의 예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무부시장은 한 명 꼭 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정무부시장은 한 명을 꼭 두게 돼 있어요. 정무부시장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그러한 시장을 정무부시장이라고 그래요. 서울특별시도 있죠. 정무부시장 하다가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임명권의 예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6번 주민투표 부의권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주민투표. 우리가 주민투표에서 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6번 주민투표 부의권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투표. 우리가 주민투표에서 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6번 주민입니다. 주민투표.
우리가 주민투표에서 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6번 주민입니다. 주민투표. 우리가 좀 주민투표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 바로 6번 주민입니다. 주민투표. 우리가 좀 주민투표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 바로 6번 주민입니다. 주민투표. 우리가 좀 주민투표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입니다. 주민투표. 우리가 좀 주민투표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입니다. 주민투표. 우리가 좀 주민투표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 우리가 입니다. 주민투표. 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 우리가 입니다. 주민투표. 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 우리가 입니다. 주민투표. 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 우리가 입니다. 주민투표. 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 우리가 입니다. 주민투표. 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 우리가 입니다. 주민투표. 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장입니다. 주민투표. 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장입니다. 주민투표. 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장입니다. 주민투표. 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입니다. 주민투표. 좀 지방자치단체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입니다. 주민투표. 좀 지방자치단체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입니다. 주민투표. 좀 지방자치단체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입니다.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투표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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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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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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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228페이지, 229페이지 제가 언급한 내용 딱 두 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자치사법권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것만 알면 되지. 왜 다른 것까지 다 공부해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그 시간에 이걸 공부하라고 그랬죠. 이거. 그죠? 그죠? 이걸 공부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당락이 여러분들 하니까. 자,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230페이지. 좀 어렵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인데. 거기 조례의 경우에 뭡니까? 조례의 재정 절차인데, 자 거기 세 번째 줄이세요. 조례의 경우, 조례는 지방위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여기서 있죠. 5일 이내에. 그 다음에 규칙은 공포 15일 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뭡니까? 보고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조례는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다음에 규칙은 15일 이내에 누구한테 보고한다?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보고할 수 있다. 보고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장관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7절로 넘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기능 배분 문제인데, 자, 우리나라는 말이죠. 자, 231페이지 보시면은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포괄적 예시주의입니다. 뭐냐면 포괄적으로 분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엄청 중요한 줄 알고 아 이거 줄을 그어야 될까 말까 고민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군 자치구의 사무는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 다만 인구 50만 명 이상 시에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상위에 있는 지방자치 행정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있는데 뭡니까? 하위에 대한 지방자치 조직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너네 알아서 하라 이거 얘기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 하위에 있는 지방자치 단체 뭡니까? 자치 단체가 있는데 인구가 50만이 넘는 게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에. 요거는 어때요? 50만이 넘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말이죠. 상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 자기가 뺏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나도 50만이 넘는데, 그죠? 어? 나도 50만이 넘는데 말이 되냐? 자기가 권력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거기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자 보세요. 도가 처리한 사무를 일부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수원입니다. 수원은 어디에 속합니까? 경기도에 속하는데 경기도가 처리할 걸 누가 처리한다는 거예요? 수원시장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왜? 나도 인구가 50만인데 어? 나도 무시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110만쯤 돼요. 어? 나도 말이지 웬만한 도와 뺨치는 그 시장인데 말이지. 이럴 때는 도에서 하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0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0만 이상의 시. 창원시라, 창원, 뭐, 거기, 창원시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원시, 성남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부천시라든가. 이런 데는 50만 넘죠. 50만 넘는 데는 경기도지사한테도 뭡니까? 도지사 권한을 자기가 행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도가 처리한 사무를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니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특례주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구 50만 이상 시는 말이죠. 그 줄거요. 도가 처리하는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 가능하다. 50만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되겠습니다. 100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문제은행에는. 자, 그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의 사무 배분의 법칙. 비경합성의 원칙, 자 이거 줄고세요. 기초 단체, 자치 단체의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우선하진 않고 우선 시키는 것이 원칙이 다른 얘기예요. 사실 뭐 우선하는 건 별로 없죠. 그죠? 없는데 형식적이라도 이렇게 우선한다고 해야죠. 그다음에 비중복성의 원칙, 중복해서는 안 된다. 업무가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231페이지에 시험 출제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포괄적 예시주의인데 인구 50만에서는 특례주의,
쉽게 말해서 도에서 처리할 내용을 시장이 처리한다.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다 필요 없습니다. 자, 넘기시기 바라고.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는 개관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나왔는데 233페이지에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별표 한 다섯 개 치세요. 요것만 시험 출제되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지방자치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거 시험 출제 안 되고 요 부분이 시험 출제되는데 자치사무가 있어요. 자치사무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사무죠. 원래 고유사무 그거 줄그세요. 의미에서 2번만 줄그세요. 빨간 거로 줄그세요.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사무. 이런 거 똑같죠. 어떤 가정이 있는데 아기를 딱 낳았습니다. 고유사무. 예를 들어서 아기한테 젖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어머니밖에 없죠. 아버지가 젖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 고유사무죠. 고유사무입니다. 근데 B번 보세요. 단체 위임사무가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이거 똑같죠.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일하러 갔어요. 우유 누가 줍니까? 아빠가 줄 수가 있다. 엄마가 나가면서 여보 애기한테 우유 좀 줘요 할 수 있죠. 요건 바로 단체 위임 사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단체 위임 사무다. 자, 그 다음에 기관 위임 사무 뭘까요? 자, 이번에는 남편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말이죠. 시어머니가 위임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며느리한테 말이죠. 며느라가 이번에 배추, 김장 배추 50포기 담을 거니까 50포기 네가 알아서 사와라? 이거예요. 다르죠? 개념이 다른 겁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수직 관계죠? 아까 얘기했던 남편과 부인 수평 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 아시겠죠? 그래서 기관 위임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관이 또 있을 겁니다. 하부조직인데 거기다 위임한 거예요. 알겠죠? 이걸 기관 위임이라고 합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의 성질이 있는데, 고유사무는 자치사무는 말이죠. 지방적 이해관계가 크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체 위임사무는 뭐냐. 지방적 이해관계도 있지만, 그 다음에 국가적 이해관계도 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예요. 근데 기관 위임사무는 뭡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찰. 어떻습니까? 자,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 통제를 받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제주지방 서장이랄지라도 그죠? 통제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일종의 기관 위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전적으로 국가가 이해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경찰한테 주는 월급은 누가 주죠? 국가가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비용 부담,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감독 부분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문제 은행에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행정학 저술가가 있어요. 그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감독 보시면 2번 보세요. 자치사무는 말이죠. 사후교정적 성격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교정적. 사전이 아닙니다. 사후교정적 성격만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는데, 엄마가 말이죠. 젖을 안 둡니다. 그러면 누가 사후에 젖을 안 준다는 건 뭐예요? 사후적인 거죠. 자, 애기 엄마가 젖을 안 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사전적인 거죠. 안 주고서 어디 놀러 갔습니다. 그럼 혼내줘야겠죠. 지방자치사무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사고 치면은 마지막에 건드리는 것이 지방자치사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빨간 거를 줄그세요. 오로지 사후교정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단체사무, 기관위임사무는 사전적 성격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자치사무만 나오겠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자, 현행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문제인데,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행정 심판하게 돼 있어요. 아, 네 거냐, 내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말이죠. 모유만 먹어요? 분유도 먹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권한입니까? 누가 우유를 줘야 돼요? 누가 밥을 줘야 돼요? 아빠가 줄 수도 있고, 엄마가 줄 싸우죠? 권한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컴플렉스하게 움직이니까, 누구 권한을 딱 못 박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문제는 구분이 불확실성하다. 마지막이 있죠? 구분이 불명확하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과 의회의 트러블 문제는 무조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보면 아, 이래서 이게구나. 답이 나올 겁니다. 좀 쉬었다가 제8절 지방재정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은 마지막이죠. 그래서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